빈센트 737 인텐프의 전면부를 보면은 네 개의 노브하고 이 버튼들이 쭉 있는데요. 각 중심에는 이제 파워 온 버튼, 온오프 버튼이 있고, 그 다음에 상단 왼쪽에 이 트래블하고 베이스 톤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아날로그 노브가 있습니다. 이제 톤 컨트롤 하려면 여기 있는 톤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톤 컨트롤 하시면 되고, 다시 눌러서 이제 튀어나오면 오프 상태가 되면 이제 이게 기능이 하지 않겠죠. 함부로 이제 건드려도 이제 바뀌지 않는 거죠.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그 헤드폰 연결할 수 있는 폰 단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S1, S2 해갖고 S6까지 6개의 입력 선택이 되면은 들어오는 이 버튼이 있는데, 이 LED 마크가 있는데, 각각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겸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 입력 노브로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보시면 S1, S2, S3, S4, S5, S6인데, 제가 S4를 선택했는데, S4하고 Opt2라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선택을 겸용할 수 있는데, 이때 이제 요 왼쪽에 아날로그 디지털 선택 버튼이 있어요. 이걸 떼면 불이 안 들어오면 아날로그입니다. 그리고 이제 불이 들어오면 요 버튼이 요 네 번째 셀렉트된 인프 4가 옵트 2, 그러니까 옵티컬 2가 됩니다. 끄면 아날로그 입력, RCA 입력으로만 되는데 아날로그 입력 네 번째가 선택된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를 두 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총. 근데 두 조가 동시에 연결돼도 돼요. 하나만 연결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스피커 A만 선택한 거고. 또 동시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켜놓고 뭐 예를 들면 바이 와이어링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으신 거고요. 그 다음에 맨 이 오른쪽에 WPS는 와이파이 프로텍티드 셋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암호화된 와이파이 접속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온 그 2006년에 그 IEEE에서 나온 그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건데, 이 빈센트 SV737을 셋업할 때 스트리밍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데, 그때 이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버튼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두 개 노브는 인풋 셀렉터 노브가 이렇게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볼륨 버튼입니다. 그리고 이제 리모콘이 있습니다. 리모콘이 따로 있는데, 리모콘 중에서 뭐 인풋 선택하는 버튼이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볼륨 컨트롤이 있습니다. 볼륨 컨트롤은 여기 볼륨에 이게 조그만 LED가 달려있는데, 누르면은 이게 멀리서도 볼륨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고요. 어느 정도 볼륨이 올랐는지 알 수 있고,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기능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능이죠. 요 중간에 진 공간이 보이는 곳에 이제 LED가 돌아있는데, 일종의 무드등 역할을 하는 건데, 이 LED 등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디머라는 버튼이 있는데, 이 디머를 누르면 감소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조금씩 LED의 광량이 줄어들었다가, 네. 아주 그 배경을 검게 조명을 끄고 들으실 때 이제 너무 밝으면 이게 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인풋 셀렉터로 선택할 수 있는 6개 인풋 중에 이 다섯 번째가 블루투스고요. 디지털 입력일 경우에.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여기 와이파이로 되어 있는데, 이 SV737이 한마디로 올인원 아주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는 인트앰프거든요. 당연히 요즘 대세인 그 스트리밍 음악 다 지원합니다. 스포티파이, 애플 뮤직 에어플레이 2, 그 다음에 타이달, 코브즈 뭐 다 지원하거든요. 그때는 이 와이파이로 놓고 설정하시면 됩니다. 아주 설정은 나중에 그 글을 올릴 텐데요. 설정 굉장히 쉽습니다. 설정 쉽고 이 와이파이로 놓고 설정하신 다음에 그 갖고 계신 그 패드나 폰에 그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 플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. 그 레거시 플레이어를 설정하셔서 연결해서 하셔도 되고, 거기서 이제 타이달, 코브즈, 뭐 스포티파이 다 지원합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스포티파이 전용 앱을 깔아서 이게 이제 스포티파이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하거든요. 그래서 스포티파이 전용 앱에서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요즘 지원하는 대부분의 스트리밍 앱을 다 지원하고 연결해서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. 뭐 애플 뮤직의 그 에어플레이도 되고요. 다 됩니다. 그래서 아주 편합니다. 그때 이제 이 여섯 번째 와이파이 인풋 셀렉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네, SV737 이 올인원 인티앰프의 후면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굉장히 많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천천히 살펴보면 맨 왼쪽 좌상단에 이 옵티컬 코엑시어, 옵티컬 코엑시어 그래서 디지털 인풋이 4개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아날로그 입력으로 그 언밸런스드 입력이죠. RCA 소켓으로 되어 있는 S1부터 S6까지 S1부터 S6까지 6개 아날로그 입력이 있고요. 자, 그 바로 오른쪽에 그 두 조의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거기 마인드 커넥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말하라도 되고 이렇게 돌려서 이쪽 그 말굽자서 스페이드 플러그도 연결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바이와이어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. 두 개 다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, 그 오른쪽에 이제 그 스트리밍 음악을 위해서 와이파이 무선 안테나 연결 소켓 있고 안테나 내장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고요. 안테나 역시. 그리고 이제 중앙에 이제 그 파워 인렛 단자가 있고요. 퓨즈 교체하는 퓨즈 단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좌하단에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완벽하게 프리 파워가 완벽하게 분리된 앰프라서 프리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파워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소켓을 제거하게 되면은 프리 파워를 별도 독립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프리 아웃이 있고요. 그다음에 메인 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프리에서 이걸 파워 앰프로 쓰겠다 그러면 일로 들어가면 되고요. 이 올인원 인티앰프를 프리 앰프로만 쓰겠다 그러면 다른 파워가 갖고 계시면은 이 프리 아웃 단자에서 나가서 쓰면 됩니다. 또 하나는 뭐 그 DSP로 갔다가 룸 어쿠스틱 조정할 때는 일로 나가서 DSP 플러스징을 통해서 처리한 다음에 그 아날로그 입력이 이 파워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훌륭한 그런 프리 파워 분리죠. 마치 이제 두 개를 따로 쓰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완벽하게 프리 파워를 제대로 내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그런 옵션입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레코드 아웃. 그래서 뭐 그 들으면서 동시에 그 카스테이프나 뭐 그런 걸로 레코딩 할 때 쓰는 전통적인 플레이어인데 요즘 뭐 복고풍이 유행해서 카스테이프 플레이어나 또는 뭐 릴 레코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단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굉장히 사용자들을 위해서 네. 세심하게 배려를 한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까지 아날로그 입력이 많은 앰프를 사실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, 예. 거기에다 총 4개의 디지털 입력. 그렇죠. 그리고 요즘 스피커가 이렇게 뭐 두 조 좀 이렇게 예. 다양한 음색 들으시는 분들은 네, 뭐 대형기 하나, 소형기 하나 넣고 계신 그렇죠, 분들인데 그렇죠.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그렇죠. 기능인 것 같습니다.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요. 그리고 스트리밍을 거의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고요. 모든 예, 예, 예. 스트리밍 그 예, 서비스를. 예, 예. 진짜 이 DM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빈센트 737이 진짜 올인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대단한 앰프라고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.